오늘은 탈모를 치료하는 약초 소개하겠습니다.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약초 강의를 할때 만드는 실습을 좀 간혹 하거든요. 그때 만드는 것 중에 샴푸가 있어요. 탈모 샴푸겠죠? 그 샴푸에 오늘 소개할 약초를 넣습니다.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옛날 문헌에도 이 약초가 탈모를 치료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현대 약리학 실험에서도 탈모를 치료한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근거가 있다는 뜻이죠. 어떤 약초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고삼이라는 약초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연예인들이 복불복 게임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지는 사람, 게임에서 지는 사람들이 고삼차를 먹잖아요. 이 고자가 쓸 고자입니다. 매우 매우 쓰기 때문에 쓸 고자를 써놨는데, 그래서 옛날 문헌은 찾아보면요. 이게 너무 쓰기 때문에 탕약으로는 별로 쓰질 않는다. 차라리 먹을 거면 환을 지어서 먹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또 같은 문헌에 이 고삼이 굉장히 쓰기 때문에 먹자마자 구토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써요. 그리고 현대 양리학적으로 이렇게 그 데이터, 나온 데이터를 보면 이게 부작용으로요. 오심구토가 있어요. 그 정도로 쓴맛이 아주 강한 약초인데, 오늘 탈모의 포인트를 맞추기로 했죠. 자, 그런데 고삼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고삼은 옛날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충을 죽인다. 그래서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례식 변소에 이 고삼 뿌리를 캐가지고 던져놓잖아요? 그냥 구더기가 죽습니다. 충을 죽인다는 게 거기서도 검증이 되는 거고,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또 뭐가 있죠? 충을 죽인다. 아, 요즘에 농약을 만들 때요. 유기농 농약을 만들 때, 이 고삼을 또 발효를 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농약으로 쓰면은 벌레들이 달라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충을 죽이는 효과는 검증이 됐죠. 그래서 그런지, 옛날 문헌에 보면 각종 피부질환에 고삼을 썼다라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뭐 옴이 됐던 개선증,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려움증이죠. 가려움증이나 아니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뭐 오돌도돌 도단하고 이랬을 때 고삼을 사용한다. 그래서 고삼을 그런 경우에는 복용하는 게 아니고 달여가지고 복용하는 게 아니고 달여가지고 바르는 거죠. 그래서 피부질환이 상당히 잘 낫지 않잖아요. 요즘도. 뭐 아토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알러지성 피부염 뭐 다양하죠 종류가 이런 여러 가지 피부질환에 뭐 병원에 처방한 약도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너무 괴로운 사람들은 고삼을 달여가지고 바르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는다면 그게 어딘가요? 그래서 바르라는 거죠.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고삼을 지금 처음 소개하는 게 아니고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제가 소개를 했더니 직접 하시고 정말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약은 100%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 그러니까 사실 상태가 다르고 그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도 다르잖아요. 몸 상태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치료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작용은 없습니다. 바른다고 해서 부작용은 없어요. 단, 고삼을 복용했을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복용하는 걸로도 돼 있지만 사실 약리학적 결과에 의하면 복용했을 때 약간의 독성이 있는 것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용을 일단 추천하지는 않고 달여가지고 바르는 용도로 추천을 합니다. 자, 이제 탈모 이야기 해볼까요? 옛날 문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문둥병이나 적나로 인해서 눈썹이 빠질 때 고삼을 사용해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눈썹도 또 머리카락도 이 모근이 약해져야 빠지겠죠. 이거를 빠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탈모 샴푸를 만들 때 고삼을 넣습니다. 자, 여러분이 탈모 샴푸를 제가 오늘 탈모 샴푸 만드는 거를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은 아니고 샴푸를 만들 수 있는 분들은 고삼을 달여가지고 그 물을 이제 이용해서 샴푸를 만들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면은 고삼을 달인 물을 그냥 스프레이나 이런 데 넣어가지고 이 두피에 이렇게 착착착착 뿌려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효과는 있습니다. 자, 실험 내용을 좀 보면, 여러분, 탈모하면은 남성 호르몬이 좀 과도하게 분비돼가지고 그 영향으로 탈모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남성 호르몬이 탈모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그좀 모양새가 바뀌거든요. 근데 그 모양새가 바뀔 때, 작용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 효소를, 고삼이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고삼을 활용했을 때 남성 호르몬이 이제 활성화되는 것이 억제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결과로 탈모가 좀덜 되는 거고요. 어쨌든 탈모를 치료하는 효과, 발모 촉진 효과는 고삼 추출물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양리학적으로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고삼을 활용해 보니까 머리가 덜 빠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현대 양리학 실험에서도 검증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걸 보면 분명히 탈모 치료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용하지 마시고요. 다려가지고 복용하지 마시고 구토합니다. 매우 써요. 다려가지고 피부에 바르는, 그러니까 습진이나 뭐 여러 가지 피부 질환, 가려움증 등등에 바르는 용도, 그리고 두피에도 바르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삼은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지만, 우리 주변에 농촌은 가면은 뭐 간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캐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돈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캐도 값이 싸다는 얘기예요. 돈벌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캐지 마시고, 그냥 구매해서 쓰는 게 차라리 편합니다. 그두 번째 이유, 캐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게 뿌리가 깊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캐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캐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고삼을 이렇게 많이 활용하시고요. 구매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쳐야 될것 같은데, 약초 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는 이거 좋아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해야 제 영상이 여러 사람들에게 노출이 된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시는 것도 어렵지 않잖아요. 오른쪽 이 하단인가 거기에 이게 이쪽으로 이거 아니에요. 이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른 약초 또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초 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